근데 저도 이제 촬영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되게 기도를 하러 되게 자주 가시더라고요. 근데 아, 예. 네.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손을 모아서는 기도랑은 또 다른 느낌의 기도인 것 같은데 이 선생님들께서 다니는 기도는 어떤 기도고 그 하는 이유가 뭔지 계속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좀 궁금해서 저 기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힐링을 하러 간다 아니면은 뭐 연금 서기를 받으러 간다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. 네. 그런데요 기도를 가는 이유는요 갔다 오면은 점수가 틀려져요. 아 정말로 제가 느낄 때 뭐 저도 놀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착착착 팩트가 잘 나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명상 대천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운명의 길을 갔잖아요. 네. 이 운명의 길을 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. 그분들이 치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슬을 했다든가 어느 목적에 의해서 그분이 잘 될 때까지 빌어주는 게 우리가 운명이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빌려가는 경우도 많고 또한 우리가 그 점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요. 신령님한테 우천하는 대우하는 그런 그 행사를 치른 다음에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좋은 것은 다 갖고 가시고 안 좋은 건 다 놓고 가세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. 또 그 진심이고요. 그러면 안 좋은 건 우리가 또 가서 또 명산대천에 가서 풀고 오고 상담을 또 하다 보면은 애환을 많이 또 들어주게 되잖아요. 그럼 우리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또 많이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. 가서 마음을 쫙 내려놓고 이런 것들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아, 선생님들은 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기도는 무조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. 옛날 제가 이제는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게 들었던 얘기는요 산에 가서 기도하지 마라 용궁 가서 기도하지 마라 전 안에 만신령이 계시니까 전 안에서만 기도해도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그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.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잘못 가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동제자 신 앞에서는 저도 애동이고 누구나 다 애동이지만은 또 이런 분들이 혼자 가셔갖고 유명한 뭐 기도터라고 얘기해서 혼자 가시는 경우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간혹 가다가 재소음 붙는다 그러죠. 아까 네.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잘못 가서 아니면 상같이 잘못 가서 이렇게 붙어온다. 무더기 거 따라든다 그러잖아요. 네. 옷깃으로 묻어들고 신으로 묻어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면요. 한 번이면 끝납니다. 자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